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롭게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2월 1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토요일 아침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니까 또 느낌이 새로운 것 같습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쓴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그분을 만나 사랑하게 되고 그분과 함께 순간순간을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걷게 된다. 아무리 평생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면 스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니고 평생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 그저 예수님을 스쳐 지나가는 그저 그런 인생을 산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스쳐 지나갑니다.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겁니다. 우리 옆으로 누가 지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옆으로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지나간다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 옆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시고 또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따라 갈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참된 주인이 된 사람, 예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또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38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좀 길긴 한데요.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 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시편 38편은 일반적으로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읽다가 보면 다윗보다는 욥이나 히스기야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을 읽다가 보면 지금 시편 기자가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5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상상만 해도 시편 기자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인물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욥과 히스기야입니다. 욥기 2장을 보면 사단에 의해서 욥이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 등에 모기가 와서 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린 곳이 너무나 가려운 겁니다. 너무나 긁고 싶은데 손이 잘 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벽에다가도 등을 비비고 손이 잡히는 긴 막대기로도 긁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모기가 문 작은 부위조차도 간지러워서 참기 힘들어하는데 하물며 욥은 어떻겠습니까? 그 종기가 얼마나 심하면 질그릇 조각으로 가져다가 몸을 긁기까지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만으로도 견디기 힘든 일인데 욥기 2장 9절을 보면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저주를 합니다.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욥은 가족에게까지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마 오늘 시편 기자 또한 이러한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11절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욥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해 보입니다. 결국 오늘 시편 38편의 기자는 본문 9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혹은 욥과 같은 극심한 질병이 찾아왔을 때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아마 깊은 탄식과 함께 하나님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탄식이 진정한 하나님을 찾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그냥 고통 속에서 푸념과 같은 신음은 아니셨습니까? 그저 습관처럼 외치는 탄식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진정한 부르짖음과 진정한 회개만이 오늘 우리의 고난과 깊은 질병 가운데 우리를 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그 심각한 고통 중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고통 중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의 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의 교만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유다 왕국의 13대 왕으로서 다윗 왕 이후 300년 만에 나온 신앙이 매우 좋았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던 그가 나라가 점점 안정화되어지면서 점점 하나님이 아닌 주변에 있던 강대국들을 의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마음을 잃어버린 그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질병으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들은 이후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사야 38장 3절에서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8편에서도 시편 기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앞서 말했던 9절에서도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15절에서도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과 22절에서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라고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을 때전 세계가 이렇게 마비될 정도로 심각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물론 이제 백신이 나와서 또 어떻게 변화할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의 삶은 코로나라는 이 질병의 위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마비되어지고 예전과 같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챙겨서 집을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이제는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필수품이 바로 마스크가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업장에 가면 세니타이저가 비치되어져 있고, 심지어 어떤 모든 그 입구에서 온도 체크를 하면서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살이 썩은 것도 아니고, 지금 질병의 통증에서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또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코로나와 같은 우리를 죽음까지 이르게 할수 있는 이러한 질병의 위협으로 인해서 삶의 심각한 고통 속에서, 삶의 심각한 위협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3월 때와 마찬가지로 집안에 머물 것을 권고하고, 같은 주소지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모임도 하지 말라고 권고도 하고, 또 필수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장의 영업 또한 제한을 한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이유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한 심각한 위험도 있지만, 정상적인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내적인 질병의 상황도 결코 가벼운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들은 소식으로는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 수만큼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살로 죽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만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우리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실 시편 38편에서 질병이 찾아왔던 원인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시인을 징계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4절에서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에서도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다 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도 결국 그의 죄로 인해서 질병의 고통과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닥친 심각한 위기 상황도 어쩌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범죄함,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각한 진노하심과 악한 질병에 놓여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의 죄악을 통해 자복하는 일일 것입니다.
교회가 지은 죄, 나라가 지은 죄,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은 모든 거짓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참된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든 남가주 은혜롭교회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온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 어려운 고난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질병들, 하나님, 이것이 모두 우리의 죄악 때문인 줄, 죄악 때문에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우리가 지은 죄, 또 나라가 지은 죄, 또 교회가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일어서길 원합니다. 다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각 가정가정과 또 교회와 모든 사회와 모든 나라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 우리가 지은 것, 우리 교회가 지은 것, 우리 나라, 이 민족이 지은 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길 소망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